은행 정기 예적금 등의 돈이 몰리면서 8월 통화량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8월 광의 통화량은 3,900조 원 가까이 오르며 7월보다 8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. 금융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가계자금 유입과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기업자금 유치 등으로 7조 700억 원 늘었고, 반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한 달 전 유입됐던 결제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조 6천억 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. 경제 주체별로는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각 3조 6천억 원, 9조 원의 통화량이 늘었는데, 하는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 고금리, 예적금의 만기 도래 등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수요와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